튀김에서 자, 아줌들 반갑습니다. 오늘 먹을 거는 여기 써있는 것처럼 충무김밥 비긴스라는 곳에서 주문을 했고요. 일단 충무김밥 3개랑 여기는 떡볶이, 그리고 여기는 날치알 계란말이랑 여기는 김치전, 뒤에 고추튀김이랑 마지막 얼음식혜까지 이렇게 주문을 했고요. 요거 충무김밥은 개당 8,000원이거든요 근데 가성비 좀 괜찮아요. 보시면 여기 김밥도 위아래 총합해서 12개가 들어있고, 앞에 오징어 무침도 있고, 여기 뭐 깍두기 석박지 이런 것도 있고, 샐러드도 있고, 가격 대비 보통 이런 거 통영 김밥, 그 충무 김밥 먹으면은 양이 좀 적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한 줄이면은 아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들 텐데, 두 줄이에요, 두 줄.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냥 달걀말이가 아니라 날치알, 요 날치알 달걀말이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거는 고추튀김이랑요, 앞에는 이렇게 김치전까지 해서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일단 고추튀김 먼저, 여기가 끄트머리구나. 여기 이쑤시개가 따로 오진 않았어요. 고추튀김에서 우와, 안에 이렇게 만두같이 채워져 있어요. 헉, 집 근처라 충무김밥 비긴스 검색했는데 주문 종료했네. 아 진짜요? 난 먹고 있는데. 안에 당면도 있고 고기도 있고. 만두 속 같아요. 전 지금 고추전 먹고 있어요. 고추전을요? 어떻게? 주로 명절이나 좀 그럴 때 드시지 않아요? 요건 날치알 달걀말이라 위에 날치알이 있어요. 오, 여기 사이사이에도 있다. 근데 날치알이 위에만 뿌려진 게 아니라 요 달걀말이 사이사이에도 박혀 있어요. 보이시죠? 오우야. 우와. 일단 그래도 달걀말이는 케찹이요. 이렇게 케찹을 좀 무심하게 뿌려놓고요. 킹찹. 그쵸. 킹찹이죠, 킹찹. 그리고 요. 어머. 님들 두꺼워요. 여기 김치전이 두꺼워요. 좀 어이없게 두꺼워요. 보통 주문하면은 좀 얇다라는 느낌이, 뭐 날씬하다라는 느낌이 나는데, 개이득이다 이거. 김치전에 다진 고기나 오징어 없나요? 네, 그냥 김치전. 나 고추 있네요, 고추. 이거 고추. 고추. 안 먹어.
아, 그리고 드디어 요 충무김밥. 오징어, 무 살짝 말랭이한 그거예요. 이거는 먹을 때 이쑤시개로 이렇게 콕콕 찍어 먹긴 하는데 어묵은 없네. 없네요, 어묵은. 요거랑 요렇게 이게 먹을 때마다 매번 다른 것들을 꽂아서 먹으면은 막 새로운 맛을 느끼거든요. 제가 원래 그무 말랭이는 좋아하진 않은데 좀 맛있다. 두 줄로 있고 김밥도 어묵꽃이 아니요. 아, 여기에 요번에는 요 이게 모양은 깍두기네요. 석박지가 아니라 이거는. 깍두기의 맛이 중요한데 그냥 깍두기 맛. 맛이 없지도 되게 맛있지도 않은 그냥 맛있는 깍두기 맛. 그냥 그 깍두기. 석박지랑 깍두기랑 다른가요? 뭐 생긴 게 조금 다르긴 해요. 여기는 떡볶이. 이렇게 떡은 좀 작게 둥둥둥 썰려 있어요. 올 어머, 우와, 떡볶이가 요즘은 매운 게 되게 많은데 맵지 않고 좀 심심한 그 옛날 학교 앞에서 파는 그 떡볶이가 아니라 학교 후문에서 파는 떡볶이 느낌 있잖아요. 좀그 떡볶이 맛이 나요. 좀 달달하고 좀 뭔가 심심한 그런 떡볶이. 요즘에 자극적인 떡볶이가 아니라 좀 순한 떡볶이. 오, 좋다. 요번엔 이렇게 사이에 껴갖고. 근데 님들 이거 충무김밥이 왜 처음에 만들어진지 아세요? 맞아. 뱃사람을 위해 그 남편이 어부였는데 맨날 막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또 김밥이나 그런 걸 싸드리면은 항상 상해서 상하지 않게 이렇게 챙겨주려고 하시다가 이 방법을 찾으셨다 하시더라고요. 아, 저도 좀 전에 그 인터넷 찾아보고 알았어요. 잠깐만. 김밥에 달걀말이가 들어가죠? 아, 달걀 지단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고 여기에 오징어도 살짝 얹고 이렇게 해갖고 진짜 이 자체는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약해요. 요 김도 막 소금 친 그런 막 참기름 바른 그런 김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요거 간장 찍어 먹으면 맛있는 거 아시죠?
진짜 추억의 맛이다. 여기 간장에 고추랑 뭐 파랑 이렇게 넣으셔갖고 고춧가루랑 옛날에 안희정 집에 가서 되게 많이 먹었는데 아 식혜도 한 사발 해줘요. 아 네네 식혜 옆에 있었지. 포장마차 어묵 앞에 있는 간장 느낌 맞아요. 근데 요즘은 포장마차에서 이런 간장 없고 간장을 좀 바르게 하거나 뿌리게 하시더라고요. 위생상. 달걀말이 아껴야 되겠다. 요건 아직 살얼음이 있는 식혜. 오, 참 신기하게 나온다, 요즘은. 요즘엔 뒤에 쌀 알갱이도 들어있고요. 어우, 어우, 단데 맛있다. 아, 단데 너무 차갑다. 충무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맛있겠네요. 엄청 큰 기대를 하시면 오히려 실망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기대는 하시지 말고 그냥 알고 계신 그 맛이에요. 그냥 김밥을 김에다 그냥 밥 싸갖고 뭐 그냥 깍두기랑 같이 먹는 맛. 엄청 기대하지 마세요. 근데 이 정도에 8,000원이긴 한데 글쎄 나쁘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충무김밥 하면은 막 가성비 얘기가 항상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심심한 맛인데 중독적인 맛이죠. 그쵸. 아는 맛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고. 요거는 어떻게 뭘 싸먹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긴 하니까. 요거를 간장에 찍고, 여기 고추 튀김에 올려갖고, 이렇게 먹어도 괜찮다. 입이 큰 거는 여러모로 좋은 것 같아요. 그럼요. 저 입이 큰 거의 단점은 별로 느껴보지 못했어요. 느끼하진 않나요? 네, 느끼하진 않아요. 이번에는 요 충무김밥을 김치전에 싸갖고 매운 별로다. 이거는 맛이 너무 밋밋해요. 김치전이라 뭔가 한방훅 때려줄 줄 알았는데 그러진 못하네요. 근데 뭐니뭐니 해도 충무김밥이랑 오징어랑 무말랭이. 근데 이거 어떤 데는 뭐 오징어도 있고 뭐 어떤 데는 막 어묵도 있고 이게 가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거든요. 이렇게 해갖고 제가 먹은 데서는 어묵볶음이었어요. 맞아요. 어묵볶음도 되게 많아요. 지금 보니까 오징어가 넘사네. 오징어는 뭐 거의 항상 끼죠. 매워. 변신이 혹시 아웃라스트 보고 왔는데 더할 생각 없나요? 너무 재밌어요. 직접 해보시는 거 어때요? 진짜 재밌는 게임이거든요. 한번 직접 느껴보세요. 어우,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임이에요, 그게.
그거하고 신장이 진정이 안 돼갖고 한 수다방 30분 정도 하다가 그냥 방송 종료했어요. 아, 실수했다. 오늘 이거 하나 더 시킬 걸. 와, 식혜가 오늘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떡볶이도 참 좋고. 아, 뜨거. 아니요, 벤츠님 반응 너무 재밌어요. 오늘 합시다. 게임 여기 깔지도 않았어요. 다 지웠어요. 그 아웃라스트 그 저 컴퓨터에 깔려있는 거 다 지웠어요. 그래갖고 못합니다. 여기 요번에 오징어만 해갖고 먹을게요. 오징어도 몸통이랑 다리랑 또 식감이 다르거든요. 둘 다 꽂아갖고. 내일은 진짜 떡볶이 사 먹어야 되겠다. 진짜 이런 떡볶이 진짜 오랜만에 먹어요. 이렇게 막 맵지 않고 자극적이지 않은 떡볶이. 저 떡볶이 한 5,000원 하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우와. 요게 1인분에 8,000원이고 요 떡볶이가 5,000원이거든요 엥 찍었는데. 와, 그 정도면은 수능 12년 동안 공부해서 문제 푸신 분보다 점수 잘 나오셨겠는데요. 근데 수능은 진짜 그럴 가능성이 있는 시험이에요.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아, 계속 끊겨요? 왜 그러지? 저번에 현황에서 비바 2주유 잘 봤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제가 요 트위치에 있는 거예요. 벤츠님 내일 점심 메뉴 추천해줘요. 정말 손흥민 씨는 잘하셨지만 그 팀이 졌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점심 통칼국수 어때요? 손흥민 씨를 다시 한번 화이팅 하시라는 의미로 손칼국수. 너무 속상해. 손흥민 씨 정말 잘하셨는데. 그냥 아니 속상했어요. 아마 어제 축구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죄송해요. 이 기계 누나가 너무 길게 써주셔서 다 읽지 못하고 있어요. 기계 누나 한 그거를 넘은 거라. 아무튼 이분 얘기를 요약하자면은, 임신했을 때 이렇게 와이프가 먹고 싶은 게 있으면은 사오는 척이라도 하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사오는 척이라뇨. 무조건 사와야죠. 밤을 새서 기다려서라도 사와야죠, 무조건. 근데 진짜 임신하셨을 때 막 드시고 싶은 거 못 드시면 그게 그렇게 한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임신했을 때 서러운 거는 평생 가신다고 막 다들. 저 연말을 20년 넘게 말씀하세요, 정말요? 관뚜껑 닫는 순간까지 되새김, 나 정말? 정말 잘해야 되겠다. 그때가 되면. 어우, 잠시만요. 저 쿨피스 좀, 여기 있어요. 겨울에 구하기 힘든 과일 구하는 법은 요즘 하우스에서 재배하는 게 아주 많아갖고 웬만하면은 마트 가면은 있지 않을까요? 저 연마는 20년 넘게 아버지가 겨울에 딸기 사오신 거 이야기하심. 딸기. 아, 옛날에는 그 하우스에서 막 그렇게 많이 안 키워서 정말 힘들었을 텐데. 근데 희한하게 그래서 진 TV에 총목임만 나오면 신랑이 채널 돌립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여름에는 꼭 겨울 과일을 먹고 싶어 하시고 겨울에는 여름 과일을 먹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신기해. 주방 가게도 일찍 문을 닫아서 옆 동네까지 가셨대요. 그래도 옆 동네까지 가셔서 구하신 거면은 뭐. 겨울에 꼭 수박 샀지요. 아, 지금 수박 먹고 싶다. 요즘 수박 진짜 많은데. 그러니까 요리를 배워서 미리 냉장고에 재료 꽉꽉 채우고 직접 해줘야죠. 근데 못 그러는 것들도 있으니까. 제일 좋은 방법이 나이트클럽 가셔서 주방 계신 분한테 말 잘하면 웬만한 과일 다 구한 다음 결과적으로 그 나이트를 가랑 되는데. 그리고 단골이 되라라는 건가? 나이트에 계신 주방분과 소통이 잘 되려면 나이트 단골? 이거 먹다 보니까 되게 얼얼하니 맵다, 요거. 결론 나이트. 아, 기네. 밤이나 새벽에도 가능해요. 나이트는. 진짜네? 우와. 낮에는 마트 가면 되는데, 마트가 밤이나 새벽에 문을 닫았을 때는 나이트를 가면은 다 있고. 메모, 저장. 근데 지금 진짜 메모하고 계신 거 아니죠? 와이프를 위해서 이제는 주방 나이트 이모랑 친해져야. 근데 생각해보면 진짜 나이트에는 겨울에 가도 뭐 과일 같은 게다 있다고 하니까. 먹고, 달걀말이는 마지막이니까 좀 맡겨먹고.
뭐 지금 자꾸 결론을 뭐 결혼 안 한다고 하시는데 진짜 결혼하면 너무 행복한데 뭐 사람마다 케바케긴 하지만 저는 결혼해서 지금까지 후회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요새는 편의점에 과일도 팔아서 맞아요. 요즘에 편의점에 막 사과랑 참외도 팔아요. 이렇게 해갖고 그리고 어떤 편의점 가면 막 양파랑 파랑 그런 것들도 있고 벤츠는 결혼 몇 년 차인가요? 저 이제 한 50 며칠 됐어요. 아직 100일도 안 됐습니다. 맞아, 청양고추랑 마늘 막 다진 마늘도 팔고 옥수수도 팔고 막 진짜 별별 걸 다 팔죠. 네, 그렇게 조금 조금씩 파는 게 요즘에 1인 가정들이 많아지니까. 신혼은 어지간하면 행복하다 카더라. 근데 신혼 때 안 행복하면 또 막 이상할 것 같아. 신혼인데 행복해 물어봤는데 이게 더 이상하잖아요. 그쵸? 아니 진짜 한숨 나면 그게 더 신혼에 이상한 거죠. 와, 쿨피스 마시면서 벤치님 방송 켰는데 쿨피스 먹고 있어서 깜짝 놀랐네요. 쿨피스 무슨 맛 드세요? 전 복숭아 맛. 방금 리액션에 왜 영혼의 울림이 느껴졌나요? 진실성? 혹은 뭐 제가 연기를 잘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근데 쿨피스는 복숭아, 자두, 파인애플 큰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뭐 있는 거 먹잖아요. 굳이 뭐 주세요라고 주문하기보다 그냥 뭐 있는 거 주세요. 초딩 때 얼려서 나무 막대기로 긁어먹는 것도 맛있는데 근데 먹다 보면 한쪽에만 되게 그 유리 결같이 막 이렇게 빠식빠식하게 되어 있는데 알아요? 거기 진짜 맛있는데 꼭 한쪽 구석배기에만. 신호는 안 행복한 게 이상하정전 결혼 10년차 근데 신혼 때와는 다른 행복을 느끼며 삽니다. 오, 다른 행복이 뭘까 궁금하다. 옛날에 문구점에 얼린 쿨피스도 팔고 그랬음. 맞아, 그 아이스크림 넣어놓은 데다가 막 아저씨가 넣어주셔갖고. 비상금 모으는 행복, 그리고 모은 비상금 찾아내는 행복. 그리고 요거 일부러 안 먹었어요. 옥수수
마요네즈랑 범벅이 해갖고. 아,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아껴 먹은 거였네. 어떻게 이걸 싫어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남들이랑 같이 먹을 땐 먼저 먹어야 돼요. 못 먹는 줄. 저 삶은 당근이나 뭐 향 강한 버섯 빼고 웬만하면 잘 다 먹어요. 아우 진짜 느끼하진 않은지. 네, 느끼할 수가 없는 게 이게 되게 매콤해요. 여기 식혜에다가 쿨피스 좀 넣어갖고 얼음 좀 녹일게요. 슬슬 보양식 특집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거 먹을 필요가 없어요. 보양식은 좀 이렇게 몸이 허한 사람들이 먹는 거잖아요. 근데 뭐 굳이 뭐 그러지 않아서 보양식 따위 잘 먹지 않습니다. 괴식인가요? 아니요, 뭐 이렇게 한번 먹어보고 아니면은 다음부터 안 먹으면 되죠. 그리고 지금 얼음밖에 안 남아서 이 알갱이를 먹지 못하거든요. 색깔 봐봐, 쿨피스 색깔. 맛이 되게 애매해진다. 이게 쿨피스의 단맛도 약해지고요, 식혜의 단맛도 약해지고요, 그냥 둘 다 약해져요 맛이. 어떻게 이게 둘 다 마이너스가 되는 맛이 나오는지 진짜 신기할 정도로 둘 다 마이너스가 돼요. 떡볶이 남았는데 이거는 저희끼리 이렇게 수다 좀 떨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충무김밥이랑 기타 등등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정말 괜찮았어요. 좀 이렇게 충무김밥 더 쌓아놓고 먹었으면 좋겠다. 아무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 끝! 아우, 녹화 끝났다. 양 너무 적다. 뭐 생각보단 적긴 했어. 또요. 다음에 닭 내장탕 한번 먹어줘요. 진짜 맛있어요. 아, 닭 내장탕 진짜 좋아. 닭 내장탕에는 그 알 진짜 좋아해요. 그 닭 알. 찌그만 노란 색깔의 닭 알. 닭 내장탕도 있군요. 진짜 맛있어요. 느낌은 안에 막 깻잎이라는 그런 거 넣어서 뭐 곱창 전골이나 그런 거랑 조금 비슷하긴 한데 그것보다는 맑고요. 그 닭 볶음탕보다는 더 진한 맛이에요. 닭알, 그쵸, 그거는 막 되게 많이 팔진 않죠. 그래도 찾아보면은 뭐 웬만한 지역에 가게 식당은 다 있을 거예요. 뭐 주변엔 없어도 찾아보시면은 조금 뭐 차 타고 가시거나 거리 조금 있는데 있긴 할 거예요. 그쵸, 금방 상해요. 닭 내장 그게.
닭은 그 양념에 먹을 땐 닭보다 감자가 너무 맛있대요. 아, 침나와. 그 좀 이렇게 보슬보슬해진 감자. 그럼 닭을 직접 키우는 곳에서만 팔겠네요. 그건 아니에요. 수급이 뭐 바로바로 된다면은 매장 가게에서도 팔고 하는데 그게 조금 힘들고 귀찮아서 많이 안 하시는 추세예요. 오른쪽 팔뚝에 묻혀놓은 거 나중에 먹을 건가요? 어디? 아, 여기가 왜? 아, 무섭구나. 아, 맛있어. 지금 먹으려고. 지금 먹으려고 살짝 아껴뒀어요. 아니요, 오늘은 뭐 따로 더 먹을 건 없어요. 오늘은 따로 먹을 건 없습니다. 아, 내일 월요일. 아, 그냥 월요일이라고요. 아야. 이러고 튈 거야? 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내일 월요일인데 저도 지금 촬영 끝내고 편집을 빡시게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만 더 하고 운동을 나갔다 와야 돼갖고, 아, 편집하면서 감시 카메라 틀어놓고 하는 게 재미있는데, 그러면은 뭔가 집중이 뭔가 100% 안 되긴 해서 저도 자꾸 흘끔흘끔 쳐다보고. 자, 오늘은 좀 방송이 금방 끝났는데 또 나중에는 얘기 또 오래 할 수 있는 그런 수다방도 또 따로 하고 하니까 그때 우리 재밌는 얘기 많이 하고요. 오늘 방송 봐주신 우리 추수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자, 내일 월요일이니까 또 한 주 파이팅 하시고요. 오늘 푹 쉬시고 얼른 주무세요. 수바, 안녕.